여기 난동을 피울 때마다 의원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봤어요. 아, 그때 가만히 있습니까? 인상이 약간 찌푸리진 채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딱 계세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아, 당이 당론을 통일을 해도 또 생각이 똑같은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끔씩 어떤 질의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딱딱 그 자리 잡으면서 들어가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내공이 있으셔서.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네네.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다선 의원이라고 점점 더 좋은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 정말 그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 다선이 저는... 다선될수록 또 좀 더 노련해지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5선, 6선 올라갈수록 나쁜 것들도 쌓이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 이런 게 네네. 이제 다선이 되면서 좀 식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몸도 좀 사리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. 근데 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다선이 될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. 사실은 다선이 되면 아무래도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나서는 게 맞죠. 그러니까 제가 농담하면요. 그러면 몇 선 정도가 제일 많이 싸웁니까? 제가 초선들.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어요. 열심히 해요. 왜냐하면 이런 거 있어요. 요새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안, 이렇게 몸싸움은 안 하는데요. 예전에 몸싸움도 했잖아요. 그러면요. 몸싸움하면. 그것도 초선 앞에 가고 뭐 아니 그러면 줄을 섭니까? 아니죠. 3선, 4선 뭐 이런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. 초선 빨리 앞으로 가 이러는데 초선들이 가서 초선 싸우는 나가, 거예요. 저희 당이 전통적으로 좀 약하잖아요. 그런 면이 또 남자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그런 말씀을 아니 세상에 그, 아니 저 몸싸움 하던 시절이 없으셔서 그래요. 그쪽 당은 네네. 운동권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. 이렇게 단련이 돼 있으시고 우리 그 당은 운동이 그 운동이 아니에요. 아닌데 운동권들이 그 운동도 하셨었어요. 아유.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은 이 주로 이렇게 먹물파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갖고 뭐 열심히. 열심히 막 이렇게 정말 작전도 세워요. 네. 뭐 우리 이렇게 국회의장석이 있으면 뭐 왼쪽은 뭐 무슨 무슨 상임위가 맞고 뭐 오른쪽은 어디가 맞고 막 다 해요. 작전 계획했는데 근데 맨날 번번이 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발 좀 하지 말아라. 어차피 지는 거. 그랬더니 남자 의원들이 그래도 또 자기들이 하겠다고. 요새는 여성 의원들이 더 하더라고요. 그쪽은. 아니 그 몇 분이 전력 보강을 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쪽으로? 저희 예. 근데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한 번은 정말 매번 단상 점거에서 실패하다가 한 번 딱 점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오. 그래갖고 막 남자 의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거 보나마나 금방 또 뺏길 거야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달러 딱 점거한 순간 좀 있다가 이 그쪽에 민주당 쪽에 이 운동권 의원들 한두 명이 몸을 날려서 죽으니까 와르르 그걸 몸 날리기가 그냥 끝났어요. 모르시는구나. 그 어떤 여성 의원 한 분이 그 상대방의 머리채를 끌고서 나가는 그 사진 지금도 너무 유명합니다. 네. 여성 의원이? 여성 의원이. 지금도 계세요. 근데 저는요. 네네.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제일 그 목소리가 높으신 그 여성 의원 두 분이 계세요. 네네. 우리 당의 의원들이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내가 이분을 맡을 테니까 니네 둘이 이 사람을 맡아라. 제가 처음부터 짠 거예요, 우리가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사람을 감당했는데 둘이 이 사람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작정을 하고 그 이렇게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죠. 근데 이제 여당하고 야당하고 입장이 다르거든요. 아유, 우리 야당할 때. 아니, 이제 여당 되셨으니까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여당이 되니까 갑자기 저 지금 민주당의 삼선 여성 의원님 계신데 갑자기 밥도 먹자 그러시고 요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을 잘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저보고 밥도 먹자 그러시고 막 그래서.